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캔디걸 한효주 씨와 실력파 아이돌 그룹 2AM이 만났습니다. 섹시 카리스마로 뭉친 다섯 명과의 유쾌한 데이트 함께 하시죠. 이들을 만나러 찾아간 서울의 한 스튜디오. 화보 촬영 준비가 한창인 2AM 멤버들을 만났습니다. 꼬마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, 여러분. 제 골반은 이때부터 남달랐어요. 조건 씨가 직접 자신이 어릴 적 댄스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. 정말 끼가 남다르죠? 안녕하세요, 투웨이입니다. 유명하신 분들만 한다는 그 청바지 촬영, 네, 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. 네. 오늘 보시면 네. 다 이렇게 메이크업이. 2AM의 강렬한 스모키 메이크업이 오늘 촬영의 포인트라고 하는데요. 강렬한 눈빛부터 도발적인 표정까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분하고 촬영한다는 소식. 네, 네. 8등신 미녀로. 2AM의 찬사를 한 번에 받으며 등장한 오늘의 여주인공 바로 한효주 씨였습니다. 짙은 스모키 메이크업과 쭉 뻗은 8등신 몸매로 섹시미를 과시하는 모습인데요.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효주입니다. 알아보시겠나요? 기존에 있던 이미지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연출해봤는데 어울리나요? 아, 브라보입니다, 브라보. 감사합니다. 웃지 마세요. 웃지 마세요. 2AM 멤버들도 하나둘 본격적인 촬영 준비에 나섰습니다. 장민 씨의 표정이 특이한데요. 슬로트의 뮤크 있잖아. 네. 죽음의 사신 뮤크. 설마 저 표정으로 화보 촬영하는 건 아니겠지요? 드디어 리더 조건 씨가 엣지 있는 포즈를 선보이며 촬영을 시작했는데요. 창민 군도 진지하게 한효주 씨와 호흡을 맞추는 모습입니다. 2AM의 짐승남 수룡 씨는 이렇게 멋진 커플룩을 선보이며 운동으로 잘 다져진 근육질 몸매를 공개했습니다. 최고의 배우와 다재다능한 실력파 그룹답게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였는데요. 장르를 확 바꾸네. 두 분 이렇게 좀 처음 만나시는 건 아니죠? 네, 원래 네, 완전 친해요. 잘해줘요. 2AM 네. 노래 많이 좋아하시죠? 네. 그러면 급하게 노래 한번 살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지가도 못 보이네. 2AM을 담은 수식어가 재능돌이 있고 감성돌이 있고 감미로운 발라드와 거침없는 개인기까지 다재다능한 멤버들. 깜짝깜짝 눈이 부셔 너무 깜짝깜짝 놀란 나는 준비하게 개인적으로 어떤 돌이 더 마음에 드세요? 본업이 가수이다 보니까 감성돌이 조금 더 좋죠. 효주 씨 얘기 좀 잠깐만. 동의에서도 천민에서부터 여왕이 되기까지 아주 씩씩한 또 그런 강인한 여성 모습을 보여준다고 들었습니다. 이병헌 감독님께서 이번에 사극 처음이어서 특훈까지 지금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두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고요. 네. 발성, 피크닉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다 배웠던 것 같아요. 네, 얼마 전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. 김연아 선수와 결혼하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멤버는 창민 씨가 뽑혔습니다. 콩그레츄레이션 빵빵빵빵. 제가 그날 아침에 헬스를 갔었어요. 헬스 끝나고 나서 컴퓨터로 검색을 하고 있는데 떠 있는 거예요. 클릭하고 한참 웃었어요. 최고의 선수랑 제 이름이 같이 올라오는데 왜 제가 그렇게 부끄럽죠? 이런 얘기 저럴 때도 그렇지만 기세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셨는데.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. 올 한 해 동의로 잘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2AM도 많이 우리 효주 누나 동희도 정말 꼭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는 한효주 그리고 2AM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효주 씨와 2AM의 우정도 영원하세요.